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이벤트를 통해서 윈도우 11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윈도우 11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그동안 이해가 잘 가지 않았거나 막연히 짐작만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윈도우 11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벤트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왜 굳이 윈도우 1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윈도우 11의 시스템 요구사항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랑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가볍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 이벤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날 이벤트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제품 책임자이자 공식 약장수인 파노스 파네이가 진행을 했고요. 이벤트에서 발표된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윈도우 UI, UX의 변화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이미 존재하던 기능의 개선, 세 번째가 게이밍 지원에 대한 강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의 변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벤트가 있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다시 또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걸 다루고 있으니까 윈도우 기기랑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스냅 레이아웃 기능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최대화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을 어떻게 배치할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이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에 있는 센시존 기능의 간략화된 버전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PC 본체랑 외부 모니터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예전처럼 창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분리하기 전에 위치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다시 배치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윈도우 랩탑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화면이 작아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나 펜 입력에 대해서도 개선이 많이 됐죠. 일단 화면에 떠 있는 창의 가장자리에 터치를 인식하는 부분이 넓어져서 손가락으로 조작하기가 편해졌고요. 화면이 세로인 상태에서 위아래 화면 스플릿을 드디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화면 멀티터치는 트랙패드의 제스처처럼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제스처 사인 같이 터치의 제스처 기능을 추가해주는 앱을 따로 깔아야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네요. 그리고 터치 키보드도 모바일 기기 수준으로 개선이 됐고요. 디지타이저 펜은 햅틱 진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터치에 대한 개선이 두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날 가장 큰 발표는 파노스 파네이가 자그마한 깜짝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윈도우의 안드로이드 앱이 정식으로 지원된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냅 레이아웃 기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테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1 발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벤트에서 나온 내용 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윈도우 11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10이 마지막 윈도우 버전이다 라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왔던 게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 중에 하나인 이그나이트에서 제리 닉슨이라는 사람이 타일 UI랑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액션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스쳐가듯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But that's not what's happening today. Right now we're releasing Windows 10 and because Windows 10 is the last version of Windows. 그러니까 윈도우 10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던 건 아니고 그냥 직원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데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쫙 퍼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더 버지가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윈도우 10 그리고 지금 당장 윈도우의 미래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이 마지막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고요. 아마 그때는 윈도우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멜트다운이랑 스펙터 버그가 2017년에 발견이 되면서 컴퓨터 보안의 기초가 뚫린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윈도우 11에 더 강력해진 시스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10 21 H1 업데이트부터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 보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사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윈도우 11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라고 해서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PC 제조사들한테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날 이벤트 마지막 부분에서 파노스 파네이가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PC라고 굳이 따로 언급을 했던 것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거겠죠. Go out today and get your Windows 11 ready PC. 그리고 그 밖에도 구글 크롬북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애플 M1맥에 대한 좋은 평가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제품, 달라진 세대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윈도우 11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윈도우 11에 대한 기능들이나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과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가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는 워낙 윈도우 라이센스가 복잡해서 말 그대로 케바케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분들은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윈도우 11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TPM 2.0을 지원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신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인텔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8세대부터만 가능합니다. 일단 TPM, 우리나라 말로는 신뢰 플랫폼 모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암호화 처리된 내용을 하드웨어적으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제조사들한테 이미 2016년도부터 의무적으로 TPM 2.0을 탑재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이른바 메이커 PC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PC라도 운영체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을 구입하셨다면 혹시 TPM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텔 프로세서의 경우에 8세대부터 윈도우 11을 지원한다는 건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요구사항이 높은 게 아니냐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서피스 스튜디오 2의 경우에는 7세대 인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작가가 $3,500 그리고 최고급 모델은 $4,800인 이 컴퓨터가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서는 몇 달 뒤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보안 담당자가 테크 리퍼블릭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윈도우 11에서는 HVCI,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프로텍티드 코드 무결성이라는 가상화 기반의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MBEC라는 기능이 처음 들어간 게 인텔 7세대였고 8세대에서는 이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도움이 없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도 떨어지고 전력 소모도 커지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윈도우 11에서는 HVCI 기능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프로세서가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텔 7세대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성능이 인텔 8세대부터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 8세대를 최소 사양으로 정한 것 같고요. 윈도우 11이 정식으로 출시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더 수집해서 인텔 7세대 프로세서가 마이크로소프트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HVC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플랫폼인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하이퍼바이저는 64비트 프로세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11 시스템 요구사항에 64비트 프로세서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둔 것도 이 가상화 기반의 보안 기술이 필수적이고 또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윈도우 11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는 거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구글이랑 아마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윈도우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 중에서 개발자 채널에 올라온 버전의 윈도우 11을 서피스 프로에 설치를 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들, 특히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 소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